우리 언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국회 도서관장입니다. 허용범입니다. 오늘 저희가 내일 저희 국회 도서관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미 메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내일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준비해 온 자료를 잠시 읽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도서관장 허용근입니다. 오늘 제가 전문가에 온 이유는 내일 오전 11시에 저희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 4차 산업혁명 포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관 및 도서관계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 중심 도서관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내일 선포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저희 도서관계도 예외가 될수 없음을 인식하고 국회 도서관이 국가 도서관으로서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학술 정보 보유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미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국회 도서관에는 현재 320여 명의 전문 인력과 2억 3천만 명 이상의 디지털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 학술 정보 보유 기관입니다. 또 2016년 11월에 데이터 융합 분석가를 신설하는 등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지능형 도서관으로서의 도약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그 오랜 기간의 준비를 마치고 이번에 국회 도서관이 명실공히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도서관의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 중심 도서관으로서의 비전을 선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일 선포식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3대 키워드인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입법적인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국가 도서관으로서 선도적인 신기술 개발 및 지식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한국 도서관의 미래 표준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게 됩니다. 내일 선포식에서는 또한 도서관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로 영상 상영이 있고 제가 직접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중심도서관 비전 발표를 하고 현재 국회 도서관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러니까 애트리와 협력하여 개발하고 있는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시스템인 엑소브레인을 시연하게 됩니다. 또 현재 저희 국회 도서관 중앙홀에서는 저희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도서와 각종 자료 300여 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내일 저희 국회 도서관은 그동안 구축해온 국가 학술 정보 클라우드 시스템과 용어는 어렵습니다만은 국가 학술 정보 클라우드 시스템과 학술 연구자 정보 공유 시스템도 동시에 오픈합니다. 이 시스템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클라우드 상에서 대학이나 연구소 등 우리나라 분야별 대표 학술 정보 기관의 학술 정보와 연구자 정보 콘텐츠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비전 선포식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 있고 도서관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여러 분야, 특히 국회 여야가 초당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회 4차 산업혁명 포럼, 또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와진흥원, 또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네이버와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법원도서관,
서울대학 고려대 연세대 도서관 등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소속 회원 기관들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리 국회 출입기자 여러분께서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국회 도서관이 국회의 한 기관으로서뿐만 아니라 국가 도서관으로서 새롭게 준비하는 이런 비전에 대해서 많이 보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국회 도서관으로 연락 주시면 이미 보도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만은 관련 자료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